아우. 와우, 피카오. 아. 올 한 해가 이제. 안녕하세요. 올 한 해를 이제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어, 내려서. 아, 켈카 컨트롤 미스! 켈카 컨트롤 미스! 맞다, 뺏겼습니다! 아, 준내 쳐봤습니다, 막바고! 아, 자. 자, 매너 지켜주세요, 매너! 팀원들이 다 묻어가네. 뭐지? 아, 여러분 다 들어가세요. 본인 노래를 몇 명이 불러줬으면 좋겠는지. 아니 인천막에 드디어 들어갔습니다 시리안. 하지만 와, 룰루 살리는 거 보세요. 나 찬이야, 찬이. 아, 탑 20 근본으로 돌아왔구나.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렌트 개님입니다. 아, 연말을 맞아 왁구님이 올 한 해 있었던 일을 되돌아보는 코너. 올해로 8회차를 맞이한 2023 왁타버스 인기 동영상 탑 20. 올해도 고생해주셨네. 도파민 박사님과 함께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올해 대상연 렌트 개님님과 왁타버스 인기 동영상 탑 20를 함께 진행하게 된 포퍼민 박사입니다. 작년에 이 비밀 소년님과 같이 영상을 찍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2023년이 이게 끝나가네요. 하, 시간이 진짜 정말 빠릅니다. 맞습니다. 그 작년에 왁타버스 멤버들이 연말에 모두 모여서 그 송년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 같이 이제 새해를 축하한 모습이 엊그제 같이 생생한데 벌써 1년이 지나서 2024년이 됐어요. 그만큼 이 올해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까요? 좋습니다. 자, 그럼 2023년의 주요 콘텐츠를 먼저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사실 이건 뭐 볼 것도 없어요. 작년과 뭐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올해도 VR과 마인크래프트가 핵심 콘텐츠였죠. 하지만 이제는 그 VR 대신 왁타버스라는 표현을 쓰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야, 이게 좀 벅차오르네. 그 작년에는 고정 멤버나 아카데미가 VR 채색으로 하는 콘텐츠를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올해부터는 이 경계가 조금 사라져서요. 그 원래부터 하던 VR 콘텐츠도 이제 계속 지속을 하면서 WWE나 FIFA나 이런 이제 VR 채색을 벗어난 그렇죠. 이런 PC 게임 같은 것도 올해에 약간 그렇죠. 이거 함께 즐기지 않았습니까? 아, 네, 그렇죠. 이 심지어 선클랜드라든가 아니면 롱빈터 같은 스팀 게임의 경우에도 예전에는 뭐 그냥 랜덤으로 시청하셨을 텐데 이번에는 왁타버스 인원들과 함께 즐겼죠. 아유, 저희야 이제 그 시청풀이 늘어났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이제 아카데미의 인원이 충원이 되면서 저희 고정 멤버와 본격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이 된 것이겠죠. 아카데미가 작년에 이제 결 왠지 2부의 아카데미 나올 것 같냐? 6월 넘게 거의 고맹과 만나지 못하고 설레발인가? 이제 별개의 그룹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올해 6월 25일 저희 고정 멤버들 아카데미 티어 게임을 기점으로 시작해가지고 경쟁 구도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어떤 콘텐츠를 해도 시청자분들이 자연스럽게 저희 고정 멤버들 아카데미 뭔가 대결 구도를 떠올리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싸움 구경이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라이벌 구도가 생긴 것이 저는 약간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뭐 축구에서 인지도가 낮은 팀이 인기를 끌기 위해서 일부러 뭐 더비 경기도 뭐 하고 그렇잖아요. 그냥 뭐 아카데미가 저희들을 기생해 가지고 대결 구도를 뭐 쏟아내긴 했지만은 그럭저럭 뭐 나쁘지만은 않다고 봅니다. 또한 올해 3월에 진행했었던 여자 버튜버 축구 대회 버축대 이후로 많은 버튜버분들이 콘텐츠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올해 있었던 큰 사건들을 한번 되짚어볼까요? 올해 있었던 가장 큰일, 박사님은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긴 했는데 역시 가장 큰 일이라고 하면은 그분이 태어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시청자 모두가 기대했던 올해의 가장 큰 난구였죠. 덕분에 2월 달에는 왁구님이 방송을 거의 못하셨었죠. 아 이후로도 이 행사 때문에 긴급... 왁구님과 MJ님 모두 힘들어하셨죠. 긴급 넣으셨네 저거. 예, 우리 고정 멤버 해루성님께서 고정 멤버 최초로 그 앨범을 발매한 일도 있었죠. 3월 27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해루성님의 신곡 잠깐 나올래가 깜짝 발매되었습니다. 아 뮤직비디오는 차장님이 제작을 하셨고 촬영 중 비하인드 스토리도 유튜브에 업로드 되었죠. 앨범 발매라고 하니 그 렌트기님님도 한번 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아 그래도 저희 고뱀들 중에서는 노래는 상위권이신데 욕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애초에 뭐 욕심이 없다고 하면은 거짓말인데 저는 이제 그런 앨범을 내고 싶다는 욕심보다는 왁꾼님과 같이 작업을 했다는 거가 저는 되게 부러워가지고 그런 경우라면 좀 해보고 싶다라는 건 좀 있어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어서 6월에는 아카데미 학예회가 열렸죠. 고뱀의 가요제처럼 오리지널 곡을 만들지 않고 커버곡으로 진행을 했지만 이 아카데미 멤버들이 각자 가진 매력을 훌륭하게 보여준 축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은 작년에도 분명 이야 이설우분들 진짜 정말 잘 됐어요 라고 한 것 같은데 와 올해는 정말 대단한 한 해였죠. 그 모든 시청자들에게 올해 여름은 그 정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추억이 됐을 겁니다. 자 이거를 뭐 간단하게 말해보자면은 자, 6월 3일 여름 스케줄 발표에서 웹툰과 OST 그리고 베일에 감춰져 있던 공식 앨범들의 일정이 나왔죠. 이후 6월 말에 마법소녀 이세돌 웹툰 공개와 OST 락다운이 발매, 7월 달에는 차원을 넘어 이세돌 웹툰 공개와 OST 어나더 월드가 발매. 카카오 웹툰과 페이지 메인에 저희 웹툰이 걸렸었죠. 또한 그 실시간 랭킹뿐만이 아니라 일간 주간 랭킹에서도 그 모두 1위를 달성하는 대단한 성과를 이뤘어요. 그리고 한 달 뒤 드디어 모두가 기다리던 이세돌의 3집 키딩이 발표됩니다. 와 이게 그 이제까지 세웠던 모든 기록들을 그냥 한 번에 싹 갈아치웠는데요. 뭐 너무 길어서 일단 뭐 최대한 짧게 말해보자면은 일단 멜론 탑백 6위 가장 놀랄만한 기록이죠. 일단 기록이지. 예, 와. 진짜 올해가 진짜 29위를 할 때도 굉장히 놀랐지만 너무 고점 느낌이라 모든 거가 그 다음에는 멜론 핫백 1위 8월 4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 탑 21위 유튜브 한국 인기 급상승 음악 급상승 동영상 그리고 뮤직비디오 탑백 1위 그리고 정말 놀라운 기록 빌보드 코리아 3위 야. 빌보드 글로벌 200 167위 그 외에도 받은 상이 너무 많아서 그 일일이 말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이 열정이 꺼지기도 전인 9월달 이 세계 아이돌 최초 오프라인 공연 이세계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굉장히 유명한 가수분들과 함께 우리 이세돌분들과 저희 고정 멤버 중에서는 복구해진님, 비밀소녀님, 그리고 하쿠님이 초대 가수로 초청을 받으셨죠.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요. 왜 우리 남자 고멤들이 없었지? 예, 저한테 연락도 안 온 게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했는데 아니 우성님도 잠깐 나올래 발매됐고 저도 그때 당시 무이 있었고 파멘님도 오네가이 머슬 예, 있지 않습니까? 그, 오네가이 머슬도 있고 나의 청춘들에게 그 또 많은 분들의 심금을 울리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아, 이렇게 즐거운 여름은 지나갔고 이제 다시 기레컨을 하면서 다들 4집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내년에는 나오지 않겠습니까? 아 궁금하네요. 이게 또 어떤 노래가 나올지. 자 이제 유튜브 이야기를 해볼까요? 올해도 작년과 같이 4분할 체제가 계속 유지되었죠. 계륵 채널이 왁타버스 제로로 채널명이 변경된 것 말고는 작년과 뭐 그렇게 다를 게 없어요. 먼저 본 채널인 우악굿의 게임방송입니다. 본 채널은 구독자 수가 150만을 넘어가면서 이제는 성장이 어느 정도 둔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만 작년과 비슷하게 이 올해도 구독자가 15만 명 정도 늘었고 이 성장률은 작년 11.6%와 비교를 했을 때 10.6%로 소폭 하락하였습니다. 예, 흥미로운 점은 보통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구독자 수가 더 많이 증가했었는데 아니 근데 요거는 반대로 대신에 이제 왁타버스가 성장했을 거예요. 또 그 어느 채널이 많아지고 작년에 비해 왁타버스 쪽으로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모호해진 부분도 올해 본 채널의 주요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왁타버스 채널입니다. 왁타버스 채널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성장을 이뤘습니다. 본 채널과 마찬가지로 약 15만 명의 구독자가 늘었는데요. 성장률로 따지면은 31.4% 정도로 작년만큼의 엄청 뭐 폭발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꾸준한 이입 증가는 분명해 보입니다. 더 많이 늘었구나. 본 채널과 달리
왕타버스 채널은 근데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구독자 수가 좀 더 많이 증가했는데 6월 구독자가 만 명이다가 10만 명이 되면 1000% 왕타버스 제로는 올해 상승이잖아. 수렁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는 근데 그다음에 똑같이 10만 명 늘어도 작년에 놀라운 200% 상승률은 100% 상승률 채널 초기에 그러니까. 특별한 상황이었으니 참고 사항으로만 두고 올해는 44.1%라는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아꽃의 계륵일 때는 풀업로드 영상만 다뤘었다면 이제 제로로 바뀐 이후에는 왁타버스 채널에 업로드하기 조금 애매한 영상들을 함께 그렇죠. 다루면서 채널의 정체성을 좀 확립하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계륵 채널이었을 때는 열심히 찍었던 고넬이 계륵에 올라간다고 아 난 이번 영상은 망했구나 이제 싶었는데 이게 제로로 바뀌니까 저희들도 좀 부담 없이 좀 고노를 좀 낼 수 있게 됐지 않았나. 맞습니다. 이어서 돛거 채널입니다. 우아꾸님의 반응이 올라오는 돛거 채널은 예상외로 올해 가장 큰 성장을 이뤘습니다. 구독자 수가 10만 5천 명 정도 증가를 했는데 이는 성장률로 보면 무려 96.3%에 달하는 놀라운 수치로 트위치에서 쏟아진 클릭 공백을 돛거 채널이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세돌 채널입니다. 작년에는 그 모든 멤버가 20만 이세돌 채널도 해주는구나. 큰 성장폭을 보였고 올해도 30%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특히 릴파님께서 39.7%라는 가장 높은 구독자 상승률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아 그러고 보니 릴파님의 커버곡 레이디가 2023년 유튜브 최고 인기 동영상 레이디는 정말 차지했죠? 대단하지. 야, 유튜브 그 연말 정산에 저희 영상이 공식적으로 들어간 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요. 자 2024년을 시작하는 새해 저희 왁타버스 인기 동영상 탑20와 함께 올해 우아쿠세 게임 방송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너무 재밌겠다.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한 해를 지금 4개의 왁튜브 영상 중 조회수 순으로 상위 20위를 선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음악과 음악 반응 영상 쇼츠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쵸? 어째서 제외했는지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음악 영상의 탑5의 조회수만 합쳐도 대략 3천만에 달하기 때문에 예 음악은 빼고 거의 영상이 바로 왁타버스 뮤직 탑20가 된다는 소리. 그렇죠. 아 또한 그렇죠. 이 동일한 콘텐츠의 영상들 중에서는 조회수가 가장 높은 단 하나의 영상만 포함됩니다. 뭐 예를 들어 올해 왁튜브에서 올라온 마인크래프트 누프레이커 시리즈 영상이 16개가 올라왔는데 아 이것도 이제 가장 높은 항상 순위에 포함되는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본 영상은 누프엑 상위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10일까지 자료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기에 현재 조회수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12월 좋습니다. 10일 자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죠. 자 렛츠고 고고고고고 렛츠고! 그러면은 좀 염색체가 좀 많이 차이 나겠는데? 다른 건 모르겠는데? 왁타버스 인기 동영상 탑20 드디어 시작인데요. 20위는 스팀 게임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었죠. 이 게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싱글 플레이 게임이고 범죄자를 잡는 게임입니다. 이 범죄자 잡는 게임이 정말 한둘이 아니었을 텐데. 자, 그러면 뭐 바로 20위 공개하겠습니다. 야, 형이 다 얘기하라고 했지? 어? 네가 내려 이거야? 장난인 줄 오나? 안녕하세요. 20위는 스팀 게임 콘트라밴드 폴리스가 차지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검문하는 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본 채널에 올라가 있으며 제목은 내려라고 업로드가 되어 있죠. 이는 올해 순위 집계된 1882개의 영상 중에서 가장 짧은 제목입니다. 왁꾸님께서 검문소 소장이 돼서 불법 입국자를 잡는 영상이었죠. 돈을 받고 검문에서 이제 보내주거나 반대로 이제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내는 독재국가 공무원의 하루를 다루고 있는 게임입니다. 라는 건 이제 왁꾸님 영상에서 그런 거고 사실 이 게임은 독재국가에서 혁명군을 도와 자유를 쟁취하느냐 아니면 정권의 하수인으로 남느냐를 결정하는 게임이거든요. 즉 약간 조금 무거운 주제의 게임이었단 말이죠. 하지만 왁꾸님은 이 본래의 스토리에 접근하진 못하시고 단순히 검문 업무만 하다 끝나버린 비운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모든 걸 즐기기에는 이게 플레이 타임이 너무 길어요. 플레이 타임이 10시간 이상이 되는데 왁꾸님이 이걸 어떻게 붙잡고 있습니까? 되게 바쁘신 분이십니다. 그 왁꾸님 말고 다른 이세돌 분들도 이걸 플레이 하셨었고 특히 징버거님은 게임을 끝까지 싫어요? 깨셨으니 같이 보시면 영상을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랬구나. 이어서 19위입니다. 이번엔 일반 콘텐츠 영상이네요.
오, 이 왁구님이 누군가와 매우 심도 있는 대화 혹은 토론을 나누는 콘텐츠죠. 맞습니다. 바로 19위 공개합니다. 더 고트 슬레이어. 아, 이거 야 근데 20위부터 거의 100만 가까이 나오는 거는 옛날보다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아, 그러므로 19위는 본 채널에 있는 우와꽃대 챗 GPT 고집 대결이 차지했습니다. 왁구님이 채팅 AI인 챗 GPT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영상이죠. 특히 염소가 절벽을 오르는 이유에 대한 토론은 근래에 보기 힘든 진짜 역사에 남을 명토론이었습니다. 아 이때 진짜 AI가 진짜 너무 웃겼는데 이 고트 슬레이어라고 이제 왁구님이 말하니까 AI가 이런 드립을 칠 줄 몰랐는데 고트 리스펙터라는 드립이 또 생기셔가지고. 예 그렇죠. 이제 고집 대 고집이라는 그런 밈이 생기기도 했고 이때 생긴 염소 밈이 상당히 오래갔습니다. 아, AI와 대화할 때마다 항상 물어보는 단골 질문이 되었죠. 왁구님이 하신 걸 보고 2세들 분들도 이제 챗 GPT와 대화하는 콘텐츠를 많이 진행하셨었죠. 각 멤버별로 GPT에게 물어보는 질문이나 반응을 보는 것도 영상을 즐기는 방법 중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아, 영상에서 나온 AI는 GPT 3.5 버전인데요. 현재는 버전이 많이 업데이트돼서 나름 똑똑해졌습니다만 아직은 아쉽게도 기술적 이슈로 인해 뭐 지금 당장 콘텐츠에 이용하기는 힘들겠지만 나중에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챗 GPT가 너무 똑똑해지면은 또 이 영상과 같은 재미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아,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자, 왁타버스 인기 영상 탑 20 18위 영상입니다. 이번에는 VR 챗 콘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아유, 이게 벌써 순위권까지 올라왔네요. 그러게요. 이건 좀 놀라운데요. 염색체인가? 참가자를 왁구님이 찾아내는 콘텐츠였죠. 생방송 당시 반응이 엄청났었어요. 고멘분들 중에 한 분이 캐리를 하신 영상이죠. 자, 그러면 18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색체 남자 편. 아, 여자 편은 이 당시에 떨어졌네. 나머지 분들은 여자입니다. 여자. 오늘 컨텐츠 18위는 VR 첫 컨텐츠. 너의 염색체는 리메이크 남자 편. 이거 지금 거의 한 150만 가까이 될 거예요. 140, 150만. 2019년에 진행했었던 너의 염색체 리메이크 버전이죠. 랭크를 집계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12월에 업로드된 영상이 탑 20에 랭크되었습니다. 진짜로? 이 영상은 남자 아바타를 끼고 남자로 변장 중인 22명의 여자 중에서 진짜 남성 3명을 찾는 콘텐츠입니다. 이 19년에 업로드됐었던 원본 영상도 굉장히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 지금 현재 조회수가 200만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이 콘텐츠는 어느 정도 흥행을 좀 보장을 했는데 그때보다 이제 아바타 퀄리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외모만으로는 구별을 하기가 정말 힘들어졌습니다. 행동만을 보고 추리해야 하는 것이 이 콘텐츠의 또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켈칼님이 캐리하신 영상이었죠. 신는 신이라든가 오줌을 싸는 신이라든가 이제 여기서 그 캐클님의 그 쌍남자가 좀 확실히 드러났었죠. 흥미로운 사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영상의 시청률 통계를 이 살펴보면은 13살에서 17세는 4.3% 그리고 18에서 24세는 31.1%의 시청률. 뭐야 이렇게 시청률이 이렇게 탑 20에 이렇게 랭크된 영상 중에 틀딱들이 많이 봤어. 연령대에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반면에 25에서 34세는 44.9% 틀타버스 된 거야 이거? 25에서 44세까지가 14.1%로 그 연령대는 탑 20에 랭크된 영상 중에 가장 높은 시청률을 나타냈습니다. 나이가 좀 있는 시청자분들이 이 콘텐츠를 그렇구나. 이건 아주 좋은 정보인데. 영상을 보실 때 3일 전에 먼저 업로드된 여자 편도 같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애들이 보는 영상이라고 디스하면서 지그들이 쳐보고 있다니까 항상. 이래서 믿으면 안 돼 시청자들이 하는 말. 17위 영상 또한 VR챗 콘텐츠 중에 하나네요. 이번에는 고정 멤버와 중간계가 함께한 콘텐츠네요. 서로 지정된 패널에 앉아서 왁구님이 질문을 던지면 뭔가를 하는 겁니다. 17위 바로 공개합니다. 진이랑 같은 방 쓰기. 김치만두 번영택 차승이랑 같은 방 쓰기. 아, 상배 게임. 17위는 본 채널에 업로드된 VR챗 콘텐츠. 우왁꽃의 황금 밸런스 게임이 차지했습니다. 할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왜 때려요? 고정 멤버 10명과 중간계 10명이 모여있는 상태에서 왁구님이 질문을 조정해 10대 10의 황금 밸런스를 유도하는 컨텐츠였죠. 이 왁구님은 균형 잡힌 질문을 내놓는 것이 이 게임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이거 진짜 재밌었는데. 저랑 렌트님 둘 다 그 같이 참여했었잖아요. 혹시 그 이때 아카데미가 없었네? 있으십니까? 일단은 한 가지가
진이랑 같은 방 쓰기 vs 김치만 두 번. 리메이크해도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아유 저도 그게 기억에 남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김치만두랑 같은 방을 쓰더니 차라리 야생곰이랑 같은 방을 쓰겠다. 맞아요 맞아요. 이 영상의 특이한 점은 이 순간 시청률이 가장 높았던 장면이 밸런스 게임하면서 생긴 에피소드들이 아니라 쿠키 영상에 그 이덕수 할아버지가 왓꼬님한테 저 인기만 없는 거죠? 라고 이 묻는 장면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저 당시에는 이덕수 할아버지가 인기가 없어서 꽤 짠했는데 또 그 프레임을 벌써 던지고서 또 상연에 안착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이거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 인기 없는 언더독 프레임이거든요, 이게. 그렇지. 그 일부러 자기가 언더독이라는 거를 어필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올라갔었던. 오히려 그건 좀 지능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해요, 이덕수 할아버지. 나도 써먹어야겠어. 이제 왁타버스 인기 동영상 탑 20 16위 영상입니다. 16위는 반응 영상이네요. 이 영상은 그 반응 영상이긴 한데 사실상 노가리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지? 어떤 영상이 반응이었을지 16위 공개합니다. 실제로 특수부대에서 CQB를 이거야? 팀 리더가 세 번째를 맞는다. 일반 줄 몰랐어. 16위는 독고 체결 업로드가 된 6년 만에 조형받는 택티컬 워커스의 스와트 전술 영상입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한 거지 그냥. 아니 무려 독고에서 나온 조회수 100만짜리 영상입니다. 미친. 또 40분짜리가. 설명을 해주신 분이 너무 찰지게 재밌게 잘해주셔가지고 왁꼬님도 스킵 없이 이 영상을 전부 다 보면서 코멘트를 하나하나 달아주셨었죠. 2016년 왁꼬님이 플레이하셨던 스와트4를 전술적으로 재해석한 것을 보면서 그때의 그 상황과 추억을 떠올려보는 그런 영상입니다. 이 왁꼬님에 대한 이제 조금 약간의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무 요원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다 보니까 아이 얘네 이제 뭐 국민적인 그런 전술을 알겠냐? 에이전트인데 얘가 뭘 알겠냐 하면서 그때 당시에도 욕을 엄청나게 먹었었다는. 그런데 재평가가 나오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실제 전문가가 인정을 해준 그런 영상이잖아요. 이 2세들 분들 중에서도 일판님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서 특수부대 훈련을 받는 콘텐츠를 VR 내에서 재현하기도 했었죠. 아 맞죠 맞죠. 기억납니다. 이 영상에 또 재미있는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영상에 우아굿으로 검색해 들어온 사람이 10.5%인 반면에 오영 택티컬로 검색한 사람은 13%에 달합니다. 아 근데 저 싫어야? 것 같아. 오영 택티컬. 야 이런 정보 진짜 좋다. 택티컬이라는 이 전문가 분께서 말씀하신 그 발음이 너무 찰져가지고 그때 좀 하나의 또 밈이 됐었죠. 또 하나는 이 영상이 탑 20에 랭크된 영상 중 여성 시청자들이 가장 적게 본 영상이에요. 그치 그치. 남성 시청률은 95.8% 그리고 여성 시청률은 무려 4.2%로 평균 여성 시청률이 19.5%인 것으로 볼 때 정말 괴멸적인 결과죠. 장르가 장르이니만큼 뭐 어쩔 수 없는 확실히 결과라고 뭐 생각을 하는데 우아꿋이라는 이름 자체가 근데 2%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 지금 어느 정도 뭐 유명해졌다곤 하지만 여자들은 잘 몰라 진짜. 자, 이 다음으로는 왁퍼군님이 그 남자 한 점으로 약간 유명한 느낌? 뭐 저희 같이 보시고 저희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자들은 잘 몰라.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왁파고입니다. 오늘은 탑20 특집으로 왁파고의 빅데이터 뭐야? 특별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연말 특별편이라니 정말 궁금하시지 갑자기 않습니까? 이제 와서 빅데이터를 한다고? 많이 궁금하실 텐데 지금 바로 가보시죠. 먼저 이 시간에는 도파민 연구소의 최첨단 기술로 분석한 왁튜브의 데이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왁튜브 4개 채널의 총 조회수는 약 8억 8천만 회였고 그 중에서 본 채널이 3.9억, 왁타버스 23년에 채널이 나온 것만 왁타버스 채널의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왁튜브 4개 채널의 평균 조회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본 채널이 약 75만 회로 가장 높군요. 와, 본 채널 평균 조회수 75만이야? 정말 기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 아니지 않았나? 모바일 접속이 67%. 아, 쇼츠 때문에 그런가 보다. 20%밖에 쇼츠 때문에. 컴퓨터 분들 분발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해외 접속 현황입니다. 본 채널의 경우 미국, 잠깐만. 이거 뭐였어 방금? 약 75만 회 키기 어려운데 정말 기세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기별로는 모바일 접속이 67%, 모바일이 그렇지. 접속은 20%밖에 모바일의 시대죠. 컴퓨터 분들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컴퓨터 분발. 다음은 해외 접속 현황입니다. 본 채널의 경우 미국, 일본,
캐나다, 이거는 뭐 의미 없고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로와 도코 채널도 동일합니다. 이거. 다만 왁타버스 채널만 신기하게도 아르헨티나, 미국, 일본, 티르키예, 인도 순으로 아르헨티나는 뭐야 갑자기. 특히 왁타버스 채널의 외국인 시청자 비율은 9.2%로 감람스톤의 자막 작업이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야, 예, 박수.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유익하지 않으셨습니까? 잠시 후에 또 재미난 자료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빅데이터네 이거는. 진지한 빅데이터. 좋았다. 왕파고의 연말 특집 빅데이터. 다들 잘 보고 오셨는지요? 이어서 15위 영상입니다. 자, 15위는 왁타버스 제로에 있는 영상 중 하나네요. VR책 콘텐츠고 매년 탑 20에 하나씩은 꼭 티어 게임인가? 콘텐츠 영상입니다.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 재밌는 콘텐츠죠. 아, 상콘? 바로 15위 공개합니다. 뭐지? 아유, 가보자. 아, 이거 올해였어? 네. 뭐야? 15위는 왁타버스 제로 채널에 올라온 VR체 상황극 마을버스 기사가 되었습니다가 차지했습니다. 와, 뭐야? 올해도 상권이 있었구나. 상황극의 공식 제목은 우왕리 2-1 마을버스로 마지막 상황극인 9회 VR체 상황극 콘테스트에 출품된 작품입니다. 9회 상황극은 22년 하반기에 모두 끝났지만 이 영상은 올해 2월달에 업로드가 되었는데요. 덕분에 올해 후보에 랭크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왕리 마을버스는 9회 VR체 상황극 시상식에서 소품상을 수상했고 소품상 10개가량의 상에서 최종 후보까지 선정된 뛰어난 작품입니다. 이 정겨운 분위기에 잔잔한 힐링 영상이라는 평가가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현직 버스 기사분들이 공감의 댓글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상황극이 공식적으로 폐지된 후 이제 조공으로밖에 볼 수 없게 됐지 않습니까? 올해 9월달에 목욕탕 상황극을 만들어주셔서 진행을 하셨었죠. 너무 좋았지 목욕탕 상황극도. 그 현재는 52만 조회수로 뭐 나쁘지 않게 선방을 하는 중입니다. 아직 뭐 상황극 콘텐츠를 따로 찾아보는 사람이 꽤 많다는 얘기입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또 언젠가 또 나올 수도 보겠습니다. 있지. 자, 다음은 14위 영상입니다. 오, 마인크래프트 영상이네요. 마인크래프트는 콘텐츠 종류가 몇 가지 되지 않아가지고 예상하기 나름 쉬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기하게 5단계로 나눠서 건축을 하는 영상인데요. 14위 공개하겠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시도되는 예능 누프액 마인크래프트 눕 대륵 프로 국밥 해커 즉 눕게 부국해. 입에 정말 안 달라붙는 자, 14위는 극획을 그 5단계로 쪼개보면 어떻게 될까? 마인크래프트 눕게 푸구케가 차지했습니다. 아, 눕게 푸구케. 마인크래프트에서 최초로 시도된 예능 누프획 영상이죠. 올해 누프획에 제일 많이 나온 영상인가 보네. 누프획 레스토랑 그리고 티어 맞추기 등 여러 예능 누프획을 진행했습니다. 예능 누프획 간판을 달고 있는 콘텐츠 중에서는 이게 제일 좋아요. 예능 누프획 중에 항상 이 뉴비 프로 해커 이 세 단계로 작품을 구경했었는데 이 영상의 경우에는 5단계로 나눠서 진행을 하죠. 그리고 마인크래프트야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이 현재 왁튜브의 4년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국밥 콘텐츠고 심지어 아직까지도 아이디어와 소재가 샘솟는 마르지 않는 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리고 14위에 있는 것도 이게 굉장히 낮게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마크는 기본 5위 안에 하나씩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메인 콘텐츠는 아무래도 그 눕팩이니까요. 근데 올해 왜 이렇게 조회수가 다 높지 내 생각보다. 벌써 자, 13위도 역시 마인크래프트로군요. 바로 이연속 마크가 나왔는데요. 건축가들이 테스트를 보는 내용이로군요. 예상은 아실 것 같은데 13위 바로 공개합니다. 아이 미친. 야 찢었다. 아 배치. 막하게 가져가. 배치 구사. 바로 나오자 내가 입에서 그냥 3위는 그냥 스파이더맨 화면에서 나오는 줄 알았음. 마크 배치 고사 시즌 3 영상입니다. 좀 더 역동적으로 했네. 2023년 상반기 마인크래프트 건축 티어를 결정하기 위한 배치 고사 영상입니다. 이 누프획처럼 배치 고사도 꽤나 팬이 많은 영상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뭐 누프획은 작품을 보는 맛보다는 그 작품이 진화하는 맛으로 보는 컨텐츠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배치고사는 작품 자체를 감상하는 영상이라 그치.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마크 건축가분들도 배치고사만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치. 이때만큼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이제 마음껏 그렇지. 오 예리한데? 그리고 재밌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연령별 시청률로 살펴보면은 17세 시청률이 10.6%로 탑 20 영상 중에서 이 영상이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자 45세에서 54세 시청률도 8.1%로 영상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영상인 거지. 계정으로 약간 본기에 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두루두루. 자 이어서 12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본 채널에 올라온 VR챗 콘텐츠 중에 하나네요. 저희랑 굉장히 큰 관련이 있는 영상입니다. 그렇죠. 이 고정 멤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콘텐츠 영상입니다. 자, 12위 공개합니다. 뭐지? 고맴 오디션. 아, 이거 뭐야 이거. 휘오비 나왔던 거예요? 병아리. 근데 솔직히 자, 오늘 12위로는 나온 참가자 중에 고정 멤버 오디션 영상 너 합격이 차지했습니다. 이게 낫지 그냥 아 4기 고맴 아카데미 인원을 뽑는 오디션 영상이었죠. 3회에 걸친 8회 고맴 오디션 영상 중 2화 영상입니다. 꽤 신기한 일이었죠. 대부분 1화가 가장 조회수가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 봤을 때는 아마 이 썸네일이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아 이런 걸 어떻게 클릭을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를. 저 병아리가 진짜로 뽑혔는지 아니면 뭐 그냥 썸네일용인지 이게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의 생각과 다른 느낌의 그런 신청자분들이 많으셔가지고 마코님이 한 몇 시간 동안 참다 못해서 그냥 아무 사람 붙잡고 그냥 너 합격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그 병아리였다. 휘오비. 병아리보다 재미없는 사람이 많았다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저 어찌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도 있지. 얘가 차라리 재밌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뽑았었던. 아 마지막으로 이 통계를 좀 살펴보면은 왁타버스와 고맨 오디션으로 검색해서 유입된 인원이 각각 2%거든요. 그런데 초록키 인원이 3.6%나 되네요. 아 초록키 오디션 때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두 개를 합쳐서 1 초록키. 네. 뭐 초록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뭐 캐릭터의 그 개성이 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금 이게 탑 20가 아닌 비방이었다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또 안 되죠. 무슨 초록키예요 초록키는. 지금 내 도파민이가 지금 면접 봤으면은 검색어 순위 그 뭐 한 50%든 됐어. 뭐야 왜 이렇게 재밌어 이번 거? 자 이어서 11위 영상을 소개하겠습니다. 11위 영상은 핫클립 영상이네요. 국밥 같은 영상 중 하나죠. 어떤 화가 순위에 들어가 있을지 아 정말 궁금하네요. 11위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기 울음소리 들려드릴까요? 아 핫클립이구나. 애기들이 그리고 용을 그렇게 11위는 써. 11위는 본 채널에 업로드가 된 아빠가 되었습니다. 우아꽃 핫클립 영상입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 없어 진짜로. 올해 올라온 9개의 우아꽃 핫클립 중에서 가장 높은 조회수를 얻었습니다. 야, 이 원래는 핫클립 종류가 우아꽃 핫클립 하나였는데 올해는 좀 종류가 좀 많아졌습니다. 꾸님을 주로 다루는 우아꽃 핫클립 그리고 고맴과 아카데미를 주로 다루는 왁타버스 핫클립 그리고 이세돌 분들을 다루는 이세돌 핫클립 그리고 업로드가 애매한 영상들을 모은 돛거 핫클립까지 아 이게 종류가 되게 많아졌죠. 영상은 그분이 처음으로 출연한 이 핫클립인데요. 아기와의 에피소드가 주로 다뤄져서 그런가 인기를 엄청나게 끄는 것 같습니다. 영상에 그 여성과 아기와 동물이 나오면 조회수가 되게 높다라고 하는데 옛날에 뭐 왕물원이나 아니면 다른 이세돌 분들인데 그런 것도 그렇고 아기까지 나오게 되었으니 조회수가 안 높을 리가 없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검색어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우아꽃 아기로 검색한 인원이 16.8% 그리고 우아꽃 딸로 검색한 인원이 11.2% 그리고 우아꽃 그분으로 검색한 인원도 3.5%나 되네요. 궁금한 거죠. 그렇죠. 네. 탑 20에 랭크된 영상 중에 이 영상의 여성 시청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까 16위 영상은 아, 여성 시청률이 4.2%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 영상은 무려 여성 시청률이 미쳤네. 30.8%나 됩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서 처음으로 푸는 썰 같은데 그분께 선물을 드렸거든요. 어휴. 아 여기도 이제 나왔구나. 저희 어머니께서 손재주가 되게 좋으셔가지고 털모자랑 털신발이랑 이제 목도리 같은 거를 만드셨어요. 이게 받아주실까 해서 그 와꾸님께 혹시나 싶어서 그냥 여쭤봤는데 와꾸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이제 그분 사진도 그분이 이거 쓰신 거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보내주신 않았지만 그래도 그런 아직은 이제 사이즈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사이즈를 모르
그러니까. 게 일단 약간 좀 크게 한 것도 없잖아 있거든요. 예예예. 예, 예. 애들은 이제 하루가 다르게 자라기 때문에 예, 예. 언젠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 마더스 수제로다가 이제 들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왁퍼님께 바톤을 넘기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던 탑 20 특집 왁퍼고의 빅데이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으로 저의 빅데이터를 기다리고 계실 시청자분들을 생각하니 참으로 기쁘군요. 하하, 이번에는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를 통해 수집된 자료인데요. 여러분께서 모두 좋아하시는 인물입니다.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왁구님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셜미디어의 빅데이터 분석은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각종 커뮤니티, SNS, 블로그, 뉴스, 유튜브 등 다양한 미디어에서 왁구님이 얼마나 언급되었는지, 어떤 연관 검색어와 함께 검색되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우선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왁구시 언급된 횟수는 약 2만 8천 회로 나타났습니다. 아, 이는 그렇구나. 작년보다 무려 126% 증가한 수치입니다. 아, 이것은 그래요? 즉 왁구님께서 작년보다 올해 더 알찬 컨텐츠를 많이 해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소셜미디어들 중에서 왁구님을 가장 많이 언급한 곳은 네. X입니다. X. 2.8만회 중에서 2.5만회를 X에서 언급했군요. 야, 저 뭐해, 다음은 진짜. 왁구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온 날짜입니다. 9월 24일과 7월 24일이 가장 눈에 띄네요. 아시겠지만 이세계 페스티벌이 있던 날과 왁구님의 생일입니다. 아, 마지막으로 그렇구나. 네이버 검색 트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개같이 웃기네. 왁구님을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날은 8월 19일로 이소들 분들의 3집 키딩이 멜론 탑6에 오른 날이군요. 이외에도 이세페가 개최된 9월 23일 그분 탄신일인 2월 5일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의외인 것은 버축 대결승이 열린 버축 대결승도 검색량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 조회수는 왜 그렇게 안 좋았던 것일까요? 하하,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겠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저 왁파고가 보고 싶어도 조금만 참으시고 기다려주십시오. 자, 왁파고가 알려주는 신기한 기록들 잘 보고 오셨는지요? 저희는 이제 왁타버스 인기 동영상 탑 20, 10위를 살펴보도록 하죠. 종합 게임이 랭크에 올라왔네요. 저희 고정 멤버와 함께한 게임이었는데 굉장히 신나는 그 대결이었죠. 자, 10위 바로 공개해볼까요? 내가 용기나게 잘 해보겠다. 아, 맞다, 뺏겼습니다. 10위는 본인을 만들어준 도파민 박사를 죽이는 왁파고 WWE 고메 합방이 차지했습니다. 아, 죽네 쳐봤습니다. 아, 이게 말도 많고 예. 탈도 많은 게임이었지만 정말 재밌는 합방이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합방에 대해서 정말 할 얘기가 많은데 VR 제스를 제외한 이제 고메 합방 중에 거의 손에 꼽을 만큼 재밌었던 합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정입니다. 인정입니다. 아, 예. 그래요? 저희 고정 멤버에 맞게 캐릭터를 좀 다양하게 커스터마이즈 가능하고 오리지널 이제 BGM까지 만들어 가지고 각자 이제 갑자기 뭔가 했지. 다른 작곡가분들이 붙으셔 가지고 이제 노래를 만들어 주셨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 영상이 무려 3시간 반에 달았는데 조회수가 거의 30만에 근접했습니다. 미쳤어. 진짜 재밌었던 게 그 핸들, 핸들이 되게 일단은 빌드업을 좀 잘 쌓아주고 그치 그치. 아, 핸들 있을 때 기억나네. 핸들께서 저희 세팅을 다 일일이 도와주시고 그쵸, 그쵸.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이 또 재밌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나. 그리고 저 때부터 햄 밈 좀 붙기 시작했어. 제가 조금 그 닝햄이니 뭐 잡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원래 하려던 경기를 못 하고 약간 그 실제 WWE 하는 것처럼 정말 경기 중에 난입을 해버린 되게 죄송했었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 경기 재밌게 봤습니다. 아 맞다. 박사님은 또 이게 또 결승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아유 맞습니다. 제가 첫 경기에 이제 왕파고랑 붙게 됐었는데. 왕퍼고가 게임을 잘하는 이미지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그래서 당시에 그 토토가 왕퍼고 쪽에 쏠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기 좋게 그냥 제가 탈탈 털어버렸죠. WWE 합방을 정말 너무 재밌게 한 입장으로서 이걸로 이제 고맨만이 아니라 고맨 대 교맨 그리고 뭐 더 나가서 이제 이세돌까지 3파전으로 한번 붙어보면 재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되긴 하네요. 이런 거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아, 그렇구만. 벌써 9위네요. 이번에는 일반 컨텐츠 영상이네요. 꽤 즐거운 경험이었죠. 특히 저 말고 뭐 다른 고민분들이 뭐 더 즐겁게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로 9위 공개하겠습니다. 고맴들이 방송을 해보는 컨텐츠, 나의 작은 스트리머. 자, 오늘 룰 한번 다시 나작스 고맴들을 스트리머로 데뷔시켰습니다. 최대 3시간까지 방송을 스트리머가 할 수 있습니다. 차지했습니다. 시간을 공략하라. 보정 멤버들이 각자 방송을 켜서 컨텐츠로 최대 많은 시청자를 끌어모으는 그런 컨텐츠였죠. 이 어떤 고맴들이 먼저 방송을 시작하고 어떤 컨텐츠를 진행하는지 이세돌의 난입으로부터 고맴들의 반응을 보는 것이 즐거운 영상이었죠. 저랑 막파고님이랑 도파민 박사님 좀 날라다녔죠? 거의 그죠 탑3라고 볼 수 있었죠. 예, 그치 그치. 예. 이때 당시에 이제 박사님 같은 경우는 컨텐츠도 재밌었는데 컨텐츠를 제가 잘 준비해 오셨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희들의 이제 티어를 나눠가지고 진짜 정말 상세하게 분석을 해오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냥 조카바트 한 개 끼고 옛날 감성으로 해가지고 좀 간신히 예선을 올라갔었고 그 뒤에 본선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제가 고맴 연기분들을 데려와가지고 그때 약간 어찌 보면 좀 치트키로 우승한 거나 좀 다름이 없었는데 사실 제가 고맴 연기분들을 데려오지 않았다면은 솔직히 우승은 박사님이 아니었을까. 어쨌든 그 고맴 연기의 모임을 만들 수 있는 것은 결국 렌트님밖에 할 수 없는 능력이다. 아 아이고 아 그렇게 말씀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원래 제가 방송을 되게 약간 뭐야 편이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컨텐츠화가 돼버리다 보니까 좀 어떤 컨텐츠를 내놔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새삼 왁구님에 대한 좀 존경심이 좀 차오르더라고요. 왁구님은 거의 뭐 매일같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렇게 하루에 컨텐츠를 하나 만드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또 그리고 여기 예선 영상에서는 좀 제대로 어필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예선 우승자는 왁파고거든요. 왁파고의 그 공포게임 반응이 이때 진짜 너무나 찰져가지고 그치.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이제 왁파고에 대해서 대황파고급 거의 시청자 만 명 넘어가가지고 보여지는 계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때 아마 이때 나작스를 기점으로 왁파고가 이제 망령 프레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닌가 싶어요. 그쵸 그쵸. 또 아쉬워하시는 게 본선 편집을 안 나오냐라고 하시는데 아마도 조금 약간 힘들지 않을까라는 게 좀 있네요. 저도 사실 그 점에서는 조금 아쉽게 생각하고 있어요. 왁파고가 이제 예선에서 공포 게임으로 재밌는 장면을 뽑았듯이 저도 결승에서 공포 게임으로 장면, 재밌는 장면을 뽑았는데 이게 안 올라오니까 이게 살짝 그쵸. 아쉽더라고요. 이어서 8위 영상입니다. 이번에도 8위. 게임은 아니군요. 노가리 영상인데요.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순간을 담은 영상이죠. 8위 공개합니다. 현실 앞방?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여섯 명이 현실 앞방 하잖아? 언제 봐? 언제? 아 이거구나. 아 이거 확실히 채널 4개 합치니까 다채롭다. 아 파리는 우아꽃 플러스 이세돌 실제로 만났습니다. 현실 앞방 노가리 영상입니다. 누군가 걸어오는 거야. 어? 세고입니다. 이세돌 결성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만난 이세돌 분들과 왁구님의 이야기죠. 이게 총 2화로 나뉘어져 있는데 2화도 조회수가 100만 가까이 되는 엄청난 인기를 얻었습니다. 2년 동안 서로 진짜로 만나고 싶다 뭐 말로만 했었는데 그게 이제 드디어 현실로 이루어진 그런 압박이었죠. 르르님이나 릴파님이 맨날 징버거님한테 찾아가고 싶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무엇보다 왁구님을 실제로 영접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이 너무 부럽습니다. 나도 진짜 왁구님 보고 싶었는데 아 진짜 볼 수 있었는데 난 진짜로 와 진짜 질투나. 9월에 있었던 이세계 페스티벌 행사가 끝난 후 그 뒤풀이로 모였던 그 자리였었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이세계 페스티벌 진짜 그때는 생각만 해도 진짜 정말 대단했죠 정말로. 이때 당시에 마지막 이제 노래로 리와인드가 나왔었는데 이때 진짜 이제 2년 전에 이제 왁구님과 희귀님과 이제 희님과 이제 그렇게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찍었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게 2년쯤 뒤에 이렇게 정말 사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좀 리메이크된 공연을 바라보니까 아 좀 그때 많이 좀 감성에 좀 많이 차올라가지고 좀 제가 좀 많이 울었었었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이세돌이 뭐 여기까지 성장할 줄은 아무도 예상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 성장해서 이런 콘서트도 여는 경지까지 이르렀으니 이게 팬들로서도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겠습니까? 이 세계 페스티벌 영상을 시청 후 이 영상과 각 멤버별의 후기 영상까지 모두 보면
왁구님과 이세돌 분들의 그날 하루를 온전히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이세돌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 시청자분들도 이 만남을 굉장히 좀 솔직히 말하면은 기다렸거든요 많이. 예, 탑20 영상 중에 36,237개로 좋아요가 가장 많습니다. 올해 본체를 통해 조회수가 17,000개 정도가 되니까 2배 이상이 많은 거네요. 아유 대단하네요. 아무튼 이거 이후로 왁구님도 그렇고 이세돌 분들끼리도 조금 더 가까워진 기분이 들지 않습니까? 뭐 작년에 얼리얼 콘서트를 봤을 때도 와 정말 대단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에서까지 하다니 자 이게 왠지 모르게 제가 다 뿌듯하네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뭐 내년에 이세패 같은 콘서트가 한 번 더 열렸으면 좋겠네요. 아니면은 이게 좀 어떻게 이번엔 이세패 말고도 좀 왁타버스 콘서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좀 이제 우리로 좀... 이렇게 껴가지고 좀 넣을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예, 그렇지 그렇지. 예. 왁타버스 인기 동영상 탑 20 7위입니다 이번에는 또 마인크래프트 영상이네요. 장기 건축 프로젝트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7위 공개해봅시다. 왁트모르즈비 왁파트 그리고 왁핀몰 있는 뭐지? 새로운 초대규모 컨텐츠 아 누프행마을? 누프행마을 아 누프행마을 누분 누끼리 살아야 한다. 마인크래프트 누프행마을 영상이 차지했습니다. 마을을 만드는 계급제 컨텐츠입니다. 2021년 왁핑몰 이후 공식으로 지정된 마크 장기 프로젝트였죠. 구앤마을이나 사람모드 같이 이 왁핑몰의 이후 이 장기 프로젝트를 하려는 시도가 몇 번 있었습니다. 다 이게 뭐 버티지 못하고 뭐 좀 관으로 가버렸지만요. 예, 결국 이 프로젝트로 끝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이 점점 갈수록 루즈해진다는 특징 때문에 그치. 3년 만에 좀 폐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치. 아무래도 장기 콘텐츠의 숙명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장기 건축 프로젝트의 묘미는 이 누프핵과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게 누프핵은 이 작품을 감상하는 재미에 초점을 맞춘다면은 장기 건축은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생기는 예상치 못한 이제 그런 에피소드들을 즐기는 콘텐츠거든요. 왁트모르즈비의 지하기지라든가 왁트모르의 군사기지 그런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게 사실 뭐 반란도 한두 번이지 뭔가 좀 특이한 스토리가 나올 만한 게 좀 없기도 합니다. 뭐 근데 하지만 콘텐츠는 또 어디서 한순간 갑자기 나타나기 때문에 내년에 혹시 또 모르죠. 고맴이 같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가 나오길 그쵸. 기대하겠습니다. 고맴 마을이라든가 아니면 이번에 최근에 콘서트장 이번에도 만들지 않습니까? 저희 그런 것도 만드는 거 보면은 어떤 마을을 만든다는 것을 대해서 왁구님께서 아직 뭔가 가능성이 있다 라는 걸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6위 영상입니다. 아, 6위 영상 또한 마인크래프트네요. 이번 영상은 누프로 해커 영상입니다. 아 누프의 예능 누프행 말고 그냥 어떤 편이 받았는지 다들 생각을 해보시며 영상 공개하겠습니다. 누프핵 첫 참가 개로 훈민수수입니다. 자 이 아 이거야? 이거 누비야 아닌데 이거 프로잖아. 얼굴은 거의 해커. 6위는 마인크래프트 누프레커. 누가 해커야? 영상이 누가 해커야? 차지했습니다. 아 배치고사 다시 들어갑니다 진짜로. 아 이 올해 아, 후에 들어간 요 4개 마인크래프트 누프레커 영상 중 가장 높은 조회수를 차지했습니다. 올해 업로드된 누프핵 영상의 평균 조회수는 약 70만 정도 되고 평균 좋아요 수는 16,000개 정도인데 딱 두 배씩 높게 나왔네요. 이 누프레커는 뭐 설명이 필요가 없는 컨텐츠죠. 2019년 건축 콘테스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서 뭐 4년 동안 폐지되지 않은 왁구님의 유일한 컨텐츠입니다. 영상은 프로보다 누비 훨씬 더 작품을 잘 만들어서 모두가 당황했던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누비 역으로 프로를 제압해버린 그 이후로 이제 왁구님이 바로 배치고사를 진행하셨죠. 그 결과물이 저희가 아까 13위에서 본 배치고사 시즌 3 영상입니다. 영상의 구독자 시청률을 좀 살펴보면은 구독자가 52.7% 그리고 비구독자가 47.3%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만큼 누프레커로 유입되는 외부 인원이 많다는 거겠죠. 그 10대들한테 왁구님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답이 두 개라고 합니다. 그 이세돌 사장님 아니면은 아 그 마크 유튜버 라고 한다고 합니다. 마크 유튜버. 그리고 뭐 신기한 데이터가 하나 더 있는데요. 검색어 비율을 보면 7.7%가 훈민수수를 검색해서 이 영상에 유입이 됐네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훈민수수님은 이 영상에서 프로보다 작품을 잘 만든 눈분이십니다. 이 영상의 뭐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은 그 군 복무 중이시라고 하네요. 네, 그렇죠. 매년 마크 건축가 분들이 이 국방부에 수출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마크하신 분들 제대하셔도 건축 잘하시는 거 보면 진짜 참 신기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 지금 마크 시참을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젊은 분들이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직 마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야, 왁타버스 인기 동영상 탑 20. 이제 탑 5만 남기고 있는데요. 마지막 남은 왁파고의 빅데이터를 구경하시고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탑 20 특집 왁파고의 빅데이터 어느덧 마지막 시간이군요. 이번 시간은 아쉽게 탑 20 후보에서 제외되었던 올해 가장 조회수가 높았던 쇼츠 영상 탑 5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보시죠. 아, 쇼츠. 자, 다리를 몸으로 말해요. 아, 키링 연습 영상. 저 좀 봐주세요. 오. 저 쓰러져요. 존나 웃긴 게 서로 한 번씩 하와이유에. 아, 뒤시키 오유겠다. 그래서 뭐지? 네, 뭐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어, 아, 아 이게 일이야. 올해 올린 거 중에. 오케이, 성공. 쇼츠 영상 탑5를 확인해봤습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셨겠지만 일반 영상에 비해 쇼츠의 조회수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쇼츠 영상 평균 조회수는 약 85만이며 평균 좋아요 회수는 약 27만이었습니다. 본 채널의 일반 쇼츠는 영상 다른 장르지. 조회수가 약 66만 회이고 평균 어, 막 좋아요 높네. 회수가 일반 영상 조회수 1.4만 개인 걸 비교해 66만 8천이나 돼? 쇼츠가 얼마나 좋은지 단적으로 알 수 있겠군요. 저도 내년에는 쇼츠를 노려봐야겠습니다. 하하. 제가 준비한 연말 특집 빅데이터는 여기까지입니다. 꽤나 즐거운 시간 아니었습니까? 어, 너무 좋았어. 뭐라고요? 올해 내년에도 이 코너 꼭 다시 보고 어. 싶으시다고요. 그러면 저 왁파고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이제 탑 20도 5개의 영상만을 앞두고 어허. 있군요. 앞으로 남은 콘텐츠도 재밌게 시청해 주시길 기대되는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간분들 해피 뉴 이어. 자, 왁파고님이 알려주는 쇼츠 영상 탑3 다들 잘 보셨는지요? 저희도 이제 탑5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5위였는데 야, 팬게임 영상이 순위에 올라왔네요. 아, 이 작년에 특히 연초 공모전이라는 말이 나올 그치.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팬게임이 나왔었는데 어떤 작품이 후보에 올라왔는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차나차나 아, 왁타버스 신드롬 그때 릴파 영상이 차지했습니다. 패턴 파악부터 있다. 패턴 파악부터. 이거 진짜 왁타버스 신드롬이라는 소울류를 패러디한 팬게임인데요. 갓게임이었지. 어, 진짜 재밌게 했지. 뭐 처음은 아니었지만 조회수를 높게 차지할 정도로 게임성이 높은 거는 왁타버스 신드롬이 처음입니다. 보정 멤버들과 그리고 이세돌들을 보스에 놓고 캐릭터가 가진 밈을 와우. 의상이나 공격 방식에 잘 녹인 것이 성공 요인입니다. 거기에 이제 보는 맛까지 있으니 조회수도 높았던 거겠죠. 4시간짜리 영상이 조회수가 150만이 넘는다는 거는 아마 이 영상이 거의 처음이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그 작년 연공전에 나온 팬게임들의 그러니까. 퀄리티가 그 모두 높았죠.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아이작을 패러디한 우아쿠세 고집 게임성도 대단했고 이것도 유튜브 조회수가 100만이 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가장 핫한 팬게임은 왁제이맥스 아니겠습니까? 그 리듬게임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DJ맥스를 패러디한 왁제이맥스. 이 게임은 왁구님이 1년이 다 돼가는 지금까지도 예열로 즐기고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이 왁제이맥스가 올해 무려 240곡 이상이 추가가 되었고 그... 이 게임을 즐긴 플레이어 수는 16만 명이 넘었습니다. 실화야? 그리고 이제 왁구님이 왁제이맥스에서 보낸 시간은 총 128시간 47분이고 실력은 플레이어들 중에 전체 상위 9.3%에 해당한다고 하시니 그런 게 나와요? 롤로 따지자면 에메랄드 한 3kg 정도의 위치에 계신 겁니다. 또 이게 작년부터 제작되는 팬게임의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왁타버스 게임즈라는 그런 사이트가 런칭이 되었죠. 현재 요 왁타버스 게임즈에는 무려 147개의 팬게임이 등록되어 있고
어플과 등록 예정인 게임을 포함하면 총 203개에 달합니다. 올해 영공전에 나오는 팬 게임들도 왁타버스 게임즈를 통해서 아주 쉽고 간편하게 다운을 받아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뭐 이거 PD님 이거 돈 받았나요? 왁타버스 게임즈한테? 뭐지? 이거 저희 왁타버스 게임즈 지금 왜 이렇게 홍보가 많죠? 자, 왁타버스 인기 동영상 탑 20 이제 4위 영상입니다. 4위. 이번에는 고정 멤버들의 컨텐츠로군요. 고정 컨텐츠. 마크 건축가들에게 배치 고사가 있다면 저희 고정 멤버에게는 인기 투표. 어, 다들 대충 예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자, 4위 공개합니다. 수준 출연 밟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표의 날. 어느덧 4위 영상은 인기가 없으면 망령이 된다. 고멤 시즌 4 숙청의 날 영상입니다. 통합한 고멤력 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멤이 인기 투표로 배치 고사를 받는 날이죠. 예, 이 영상은 무려 렌트 개념님께서 상연의 일로 나온 순간의 그 영상이로군요. 마치 피파에서 카드를 뽑듯이 고멤들의 티어를 흥미진진하게 설명하여 160만 조회수를 넘기며 4위에 지금 보니까 카드 진짜 없다. 촬영을 하고 있는 지금도 다음 시즌을 위한 인기 투표가 저걸... 한창 진행 중인데요. 지금은 도파민이 터질 수가 없는 카드 수야. 뭐 결과가 나왔겠군요. 그 이렇다니까 이게 여러분들. 네네네. 그 전 시즌에서는 무려 대상연의 1을 달성하셨는데. 그렇죠, 그렇죠. 이번 시즌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 당시에는 근데 저 그런 거 전혀 없었지 그런 느낌. 느낌의 영상들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번 회에서는 굳이 어필을 하지 않아도 상연의 1이라는 자리가 어찌 보면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가지고 조금 내려가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럼 뭐 박사님, 박사님은 예. 지금 뭐 선거 유세 영상도 한 개 찍으셨었는데 이번에 투표가 아카데미까지 포함이 돼가지고 인기 투표를 하는 만큼 이게 좀 어느 정도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제 박사님은 혹시 자기가 어디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뭐 이 시점에서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예. 지금 이 영상이 나갔을 때 제가 지금 예측하는 순위랑 많이 다를까봐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약간 그건 있습니까? 약간 순위 예측보다는 내가 얘는 좀 제끼고 싶다라는 분은 있습니까? 비슷한 포지션인 뭐 설리반, 아마데우스 최 이런 친구들 아... 있잖아요. 그래도 내가 그 친구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예. 설리반 아마추에 어, 그 사이였네요. 아, 저희가 고멤들 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와꾸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예. 순위가 뭐가 중요하겠어. 드디어 세 개밖에 안 정도면 정확하게 예측했네. 대망의 3위입니다. 굉장히 의외의 영상이 랭킹에 올라왔습니다. 조금 놀랍네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1시간이 넘는 편집 영상입니다. 요즘보다는 어? 예전 왁구님의 방송 감성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 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 그러면 3위 아, 탈북이야? 맞네. 3위로는 조회수 162만 3,695로 6년 만에 편집이 나온 GTA5 탈북3 영상이 차지했습니다. 와우. 와. 예, 이 영상은 2016년 7월에 왁구님이 진행한 콘텐츠인 탈북3를 편집한 영상입니다. 아, 이게 뭐 굉장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영상이죠. 예. 대규모 콘텐츠 하면은 누군가 편집본을 만들어와서 방송에서 다같이 영화 보듯이 같이 봤거든요. 오랜만에 그런 감성을 느낄 수 있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영상을 편집하는데 무려 6년 7개월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2016년 7월 콘텐츠가 끝난 이후 편집을 맡았지만 그대로 군입대 그 3년 뒤 완성해서 왁구님한테 보고까지 하지만 허술한 내용으로 인해 재편집을 결심. 이후 6년 7개월이나 지나 2023년 1월 드디어 완성문을 왁구님에게 메일로 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3년을 편집하세요. 그 탈북 편집이 나왔어요. 진짜 어이가 없지 않냐 진짜? 이게 엄청난 히스토리가 있는 영상이네요. 예, 뭔가를 맡았다가 도중에 도망간 사람들을 탈북했다고 이렇게 장난스럽게도 말했었는데 올해부터는 뭔가 반대로 그 의지와 끈기의 상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탑20 영상 중에서 비구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영상입니다. 와우. 48.7%로 거의
절반이 PG 구독자 분이시고 외국인 시청 비율도 가장 높은 영상입니다. 뭐 약간 4.1%밖에 되진 않지만요. 검색어 분석을 보면 탈북스리가 13.9%, 우아꽃 탈북이 12.1%로 나타나 예전에 방송을 보신 분들이 소식을 듣고 찾아온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이 요즘 방송을 보신 분들에게는 조금 신기한 영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는 최근에 팬이 됐는데 이 영상이 정말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히든팬시나 인생모드 같은 그런 컨텐츠들을 찾아보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왁튜브 예전 레전드 영상들도 보면서 그렇게 그쵸. 왁튜브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쵸. 결국에 유행은 돌고 도는 거거든요. 또 저는 영화 같은 편집 영상의 유행이 언젠간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싶네요. 또 저희 내후년에 GTA 6 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그타의 부활, 그때쯤에 저희가 살아있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유입이 왁꼬님 히든팬치랑 일러라 일른보로 유입이 됐거든요. 그때문에 제 평생 소원 중 한 개가 왁꼬님과 같이 이런 유의 콘텐츠에 비비게 되는 게 이제 제 시참 버킷리스트 중 한 개거든요. 고정 멤버가 폐지되지 않게 조금 단단히 붙들고 있어야겠네. 절대로 왁꾸님이 우리를 버릴 수 없게 저 더욱더 열심히 활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왁꾸님이 방송을 그만하시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저는 왁꾸님 방송을 그만하신다고 나서도 그 이후로도 계속하겠습니다. 저는 요양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저는 진짜 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진짜 뭐 죽어서라도 다시 하겠습니다. 뭔가 간신될 느낌인데 이거. 팝 20 대망의 2위입니다. 이제 두 개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굉장히 재밌었던 고메 맛방 콘텐츠였죠. 아니 근데 힘들었다고 뭐지? 해야 되나? 몸개그의 정석을 보여준 영상인데 뭐야? 자 2위 공개하겠습니다. 이거구나. 2위로는 조회수 181만 4110회로 VR챗 고메 맛방 콘텐츠 몸으로 마리오가 차지했습니다. 어 탭댄스! 상당히 추억의 영상이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12월 12일에 업로드가 된 영상이었기 때문에 올해 후보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고정 멤버가 되고 나서 했던 합방 중에 뭘 다시 하고 싶냐 물어본다면은 저는 이 몸으로 마리오를 말하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이 몸으로 마리오가 또 해도 또 똑같이 재미를 많이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아 인정입니다. 박사님은 근데 혹시 이 피지컬적인 컨텐츠가 있고 그리고 좀 머리 쓰는 컨텐츠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 고메 합방 중에서? 예. 박사님 혹시 뭐 어떤 걸 더 선호하시나요? 야 토크류 합방이 저는 가장 재밌다고 생각합니다. 아 토크류. 토크류 게임을 하면은 그 이제 그 멤버만의 매력을 그렇지.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거든요. 혹시 토크류 합방이 좀 맞긴 해. 그럼 뭐 렌트기님 어떤 합방을 선호하십니까? 저는 왁꾸님과 함께하는 모든 합방을 좋아합니다. 시트키를 쓰다니. 아유 왁꾸님 저희 고정 멤버 콘텐츠 많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아니, 제발 교맨은 적게 고맨은 많게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직도 부족해? 고맨 적게 고맨 많이 고맨 많게 교맨 적게. 약간 저희 무슨 라면 주문하듯이 그렇게 주문하네요. 자 드디어 1위는 알 것 같네요. 영상입니다. 참으로 오랫동안 달려왔네요. 이제 예, 정말 그거네요. 단 하나만을 남기고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은 아카데미 합방이네요. 아, 이 영상을 보니 이 작년에 저희가 했었던 합방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융토르님이 정말 맹활약을 하셨는데 자 1위 바로 발표하겠습니다. 아 작년에 했던 건가 아르마는? 아 디어 게임이구나. 아르마가 아니구나. 아르마 작년이구나. 대망의 1위다. 조회수 186만 6천. 아니 아카데미가 고맹을 평가하는 거는 못 참지. 아카데미가 고맹을 평가한다. 고맹 디어 게임이 차지했습니다. 예, 컨텐츠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인기가 좋았던 디어 게임 컨텐츠의 내용을 이제 고정 멤버로 바꾸고 아카데미가 합방을 한 그런 콘텐츠였죠. 뒤가 없는 발언과 티어 평가로 이 왁꾸님과 시청자 모두를 놀라게 한 합방이었습니다. 작년에 융터르님처럼 설리바님도 이때를 기점으로 인기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치, 원래 1위까지도 갔었지. 고정 멤버가 되기 전 인턴이나 뭔가 수습 같은 그런 개념이었었는데 이 합방 이후 분위기가 살짝 달라진 느낌이 있어요. 어찌 보면은 스토리가 생긴 거죠. 그런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해야 할까? 그 렌트 개념님이 이 합방에 스토리가 좀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거 회의하고 있었거든요. 회의 중에 그냥
그냥 급하게 그냥 VR채 달려와서 비볐는데 이제 그게 지금 여기 영상 중에서 가장 다시 본 장면으로 이제 넣어졌거든요.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 중에서 제 비중이 좀 크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솔직히 약간 부족한 영상의 한 조각을 렌트기님이 이제 채워서 진짜 완벽히 한 재밌는 반 정도는 채웠습니다. 반 정도 예, 반 정도 예. 채웠습니다. 정말로. 그렇지 그렇지. 그때 이후로 이제 아카데미 분들이 그 전에는 좀 말이 좀 안 트였었다가 이때 당시 좀 말이 좀 많이 트였었어요. 아~ 그래서 말인데 예. 이제 그 아카데미 인원도 저희 고정 멤버만큼 많아졌잖아요. 그치. 이 시점에는 저희 고정 멤버가 아카데미를 한번 평가하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해도 재밌지 않을까. 아는 나 아직? 이제 슬슬 평가해도 될 때가 되긴 했어요. 이제 1년쯤 지나면은 짬도 뭐 다 참고 이제 뭐 저희가 평가해도 되지 않을까. 저희도 정말 아주 그냥 악랄하고 신랄하고 기깔나게 깔 수 있으니까. 그러네. 저 안 했구나. 이거 추진 한번 해주시죠. 왁구님. 맞습니다. 이거 진짜 이 영상 솔직히 교맴들이 살렸다기보다는 제가 살렸습니다. 왁구님. 이거 영상 제가 마지막에 그 조카 바트로 저기 비벼가지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많이 본 거지. 교맨분들 살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저희는 언제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옳소. 이걸 이걸 본인 공로로. 이가 근데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 자, 이걸로 2023 왁타버스 인기 동영상 탑 20 모든 영상을 알아봤습니다. 두 분 오늘 어떠셨습니까? 특히 뭐 파고님은 또 오랜만에 빅데이터로 함께를 해주셨는데요. 아하, 맞습니다. 저 왁타고 한때는 현파고라고 빅데이터로 욕을 먹었지만 결국엔 이렇게 연말에 빅데이터로 마무리하게 되는군요. 현파고 저 왁파고가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하. 여기 왁튜브 탑 20 항상 여기 참여하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박사님 처음이시구나. 올해도 역시나 이렇게 알찬 영상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볼 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렌트님은 어떠셨습니까? 올해도 아. 벌써 5년째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쵸 이게 그냥 되게 언제나 감사하게 되게 임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후님이 이런 걸 좋게 봐주시니까 이런 거 제가 그냥 저는 되게 포상이고 기쁨이고 이제 그런데 좀 더 초심을 잃지 않고 5년 넘어서 6년 7년 8년 그렇게 계속 이어서 쭉쭉쭉쭉 이것도 진행을 했으면 싶어요. 엔트겐유님 5년이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슬슬 다른 멤버들에게 매니지 자리 넘기는 것 어떻습니까? 뭐 아파가는 매니지 안 나오는데 또 벌써부터 견제 들어가고 있어. 이 도파민디가 가져가겠습니다. 아, 그러면 박사님 자리 제가 가겠습니다. 아,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안 돼요. 이거 내 겁니다. 이거 절대 못 뺏겨. 잘 지켜보십시오. 하하. 또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2024년이 밝았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 2023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며 내년에도 우아쿠세 게임 방송과 함께 희망찬 2024년이 와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정 멤버와 아카데미 그리고 이세돌 분들을 포함한 저희 왁타버스 멤버 모두를 좋아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학국 캠프를 비롯한 앞으로 있을 저희 왁타버스 다양한 콘텐츠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많이 받으세요. 와우.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어? 유난히 가봤던 올해도 어느샌가 달력은 연말을 가리켜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전숙송이야? 아니 근데 올해는 정말 너무 깔끔하게 너무 좋았는데요. 특히 중간중간에 일단은 4개 채널 통합으로 한 게 너무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4 채널 다 성장이 비슷하다는 전제 하에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 왁파고님이 좀 환기시키는 컨텐츠들 기획들이 너무 좋았어요. 예. 그리고 생각보다 요번에 대본도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대본이 너무 깔끔했고 뭔가 중간중간 굳이 기획이 아니더라도 중간중간 쏴주는 인포메이션이 되게 알찬 게 많이 들어있었어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멘트들 이렇게 대본으로 약간 너무 텍스트 읽는 느낌이 나지 않았고 예 약간 뭔가 중간중간 주는 맛있는 정보들이 군것질 마냥 잘 들어와가지고
밸런스도 너무 좋았고 너무 알딸딸하게 너무 재밌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에 정말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예. 항상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영상을 보신 후 열어주세요. 아, 유튜브 고정 댓글. 아, 20위, 19위. 와, 이렇게. 이거 댓글, 너무 좋은데요?